드라마 촬영지와 풍등으로 잘 알려진 경기도 안성 성남사가 올해도 대형풍 등에 4부 대중의 소원을 담아 하늘 높이 띄어 올렸습니다. 올해는 굵은 장대비를 들고 솟아오른 풍등에 4부 대중의 감동이 더했다고 하는데요. 뉴진스림 등 요즘 가장 바쁘다는 가수들이 잇따라 오른 흥겨운 산사음악회는 굵은 빗줄기에도 마지막까지 관객들을 떠나지 못하게 발걸음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굵은 장대비를 뚫고 처녀 4부대중의 소원을 담은 대형 풍등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어둑해진 밤하늘을 환하게 밝힌 풍등을 보는 4부대중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경기도 안성 8경 중 한 곳으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안성 성남사. 성남사가 지난 토요일 제7회 서운산 소원 풍등 날리기를 열어 4부대중에게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좋은 그 공연은 준비했는데요. 공연 보시고 비가 오지만 좀 오늘 하루 좀 좀 뭐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등 날리기 외에도 뉴진스님, 치타, 은가은, 박시환 등 요즘 핫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감로비를 장엄 삼아 흥겨운 무대를 펼쳐 동참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또 국가 무형문화유산 제58호 줄타기 전수장학생 이도희 학생의 경기민요와 범패명인 범진스님의 회심곡은 산사음악회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봉선사 주지호산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회부장 도심스님,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스님과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주요 인사들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조계종의 3대 행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연등 축제 때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봉축법회 날 비가 왔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가 평안하고 안성시가 행복한 도시로. 김보라 안성시장은 여름철의 페스티벌은 일부러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서 더위를 식히기도 한다며 비가 내려 더 즐겁다고 축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락 페스티벌 할 때는 너무 더우니까 소방차를 불러다가 일부러라도 막 물을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비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즐겁고 멋진 공연과 함께 그동안 쌓였던 이런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성남사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으로 천만 원의 성금을 안성시에 전달했습니다. 네. 동참 4부대중은 행사에 앞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성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성남사 소원 풍등 날리기와 산사음악회는 지역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